오전 11시 51분 정도 됐는데요. 햇빛이 아주아주 아주 따갑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 밭에 다육이들을 심어야 돼서요. 지금 야생화, 뭐, 재라류, 뭐, 이런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와갖고, 제가 너무 바빠서, 다육이들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못 심어갖고, 지금 부랴부랴 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다육이와 틀리게 이 장미라든지 아니면 뭐 수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요, 다육이 약을 한번칠때그이 아이들은 뭐 제라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꽃이 있는 식물들은요, 약을 정말 두세 배, 세네 배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마가 오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약을 쳐주셔야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풍경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살균제를 쳤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쳤었죠. 그거는 뭐냐면은 비가 안 온다는 예고를 봤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장미 때문에 제가 약을 치는 거예요. 장미는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6월 달은 계속 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한데요. 장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흑점병. 그다음에 그 흑점병 뭐 그다음에 그 뭐냐? 녹균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병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치시는데 제가 그 뭐냐면 녹균병이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녹균병과 흑점병이 같이 돼 있는 안트라콜 살균제를 쳤었고 진딧물 약을 살충제를 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경험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코니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약인데요. 진딧물에 관한 건데 요것도 그래도 잘 듣지만 그래도 잘 듣는 거는 이게 농협에서 팔아요. 그 가격도 되게 싸요. 알이냐 이게 뭐냐 이름이 이게 알이 피레스라고 그래갖고 잠깐만요 여러분 알이 피레스라고 그래갖고 이게 농협에 농약 파는 데서 파시거든요. 근데 요거 상당히 그 정말 여러분 진딧물이 직방으로 죽습니다. 두 번도 안 쳐도 돼. 한 번에 다 죽더라고. 이리 피레스라 하는데 이게 근데 어독성 1급이에요. 이게 보면 어독성 3급이 돼 있잖아요. 얘보다 뭐냐면 독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독성은 물고기들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게 보면은 여러분 작용기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살균제를 제가 저번에 안트라코를 쳤잖아요. 그러면 살균제 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치려고 하는 게 얘도 얘하고 또 겹치네요. 얘를 치면 안 되네. 얘가 지금 제가 지금 이 다이샘을 치려고 했거든요. 쳤어요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쳤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요. 뭐냐면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내성도 생길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뭐라 할까 그 조금 그 약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번 쳐서 큰일 나는 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걸 안 봤으니까 봐봐. 그루카 여기 살균제 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카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안트라코를 쳤어. 카로 돼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칠 때는 다이에쌈, 얘가 카 살균제라고 써 있잖아. 얘를 겹치면 안 되고, 다른 가나다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거를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정신이 없구나. 이게 안 겹칠 줄 알고 쳤는데, 카카 똑같네? 그런 닭에서 한 번을 같이 일주일 있다 간격을 주든, 뭐 3, 4일 있다 치든 큰일 나는 건, 친 닭에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거 알려드리고요. 작용기작은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구르카, 구르카, 뭐 구르카, 나, 다라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겹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룹 살충제인데 그룹 4A. 그 다음에 여기는 살충제 여러분 3A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겹치죠.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이 피레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살충제인데 진딧물하고요. 그 다음에 나방 뭐 이런 거에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배추 나방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치는 건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거 근데 독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작용기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종의아리가 너무너무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여러분 종의아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저는 장마가 6월 말에 옵니다. 예상은 지금 6월 말에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6월 말에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다 비닐을 칠 거예요. 비닐을 안 치면 여러분 뭐냐면 거의 야생화는 뭐 물음병으로 죽거나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이 다이에쌤 45를 치면 나쁜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얼룩이 남아요. 근데 이제 물을 주면 씻겨져 나가는데 아, 나 여러분 웃음나가 죽는 줄 알았어. 나 얘가 깻잎 수근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봐봐. 꽃이 피고 있어. 이게 지금 꽃이 피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 그때 그 튤립이 피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얘네 딱 두 아이만 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 뭐냐면은 삽목을 원래 삽목을 하면 순치기는 여러분 8월달 뭐 그럴 때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애를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뭐냐 깻잎 수국이 된 거고 이 아이는 밑에서 그냥 얘를 안 친 거야. 안 쳐서 얘는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국은 꽃 피는 거 또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장미는 이게 여러분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름을 아직도 지금 못 적고 앉아있어요. 자, 아유 꽃들이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장미는 여러분 이렇게 꽃이 지고 잘라주시면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베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익고 있지요. 이때부터서는 뭐냐면은 여러분 영양제를 중단하시라는 거. 그래야지 열매가 맛있다고 전문가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유 다이에쌤 45를 치면 이렇게 여러분 얼룩덜룩해. 이렇게 얼룩덜룩해 갖고 너무 미워요. 그래서 안 칠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치야 돼요. 자 이제 수국도 이게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따 이제 물을 줘야 되고 지금 야가 이름이 뭐더라. 얘가 에덴 노즈 85 여러분 에덴 노즈 85 레드예요. 이거 상당히 예쁜 품종입니다. 자 머루도 이렇게 잘 익어 갖고요. 지금 햇빛이 들어와 갖고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애들이 처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란 장미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여러분. 장미를 병이 안 익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아주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장미는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장미 수국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쪽에도 장미 수국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이쪽에 사피니아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유, 정말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백이롱. 백이롱이라 했나요, 여러분? 나도 얘를 잘 몰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전 봐 장미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드 다빈치 레드. 여러분 이거 봐봐요. 종아리 너무 이쁘죠. 지금 장미는 2차 개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장미는 제가 화분 가리를 안 했고요. 요 아이는 뭐냐면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그냥 흙만 화분을 약간 큰 데에다가 흙을 채워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려고 하고요. 붓들레아 여러분 너무 예뻐요. 어우 진짜 이쁘다. 얘네들 어떡하냐. 예쁘다. 수국들도 지금 예쁘긴 한데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어머 너무 이쁘다 얘네들 어떻게. 향기가 좋은 장미. 이름을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너무 바빠갖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꽃밭을 이렇게 만들고 열심히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갖고 모자는 또 날라가네. 더운데 또. 아 이거 여러분 스토케시아예요. 이게 스토케시아 꽃이 폈어요. 연보라죠 연보라. 아이고 모자를 써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이렇게 스토케시아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자 장미가 여러분 이렇게 윤기가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분에다가 영양을 좀 줘야 돼요. 장미는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미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분갈이 아까 하나와 안 하나에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장미가 참 키우기 어려워요. 이쪽에 장미도 조금 화엽이 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병에 들어왔을 때 병의 증세가 있어서 제가 계속 약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살균제, 살충제를 주면은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장미 요 아이들은 2차 개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해볼게요. 아이고야 지금 다 폭탄을 맞았어요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갖고. 야나들은 왜 이렇게 잘 큰디야. 상추는 좀 이렇게 뜯어줘야겠다 여러분.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접시꽃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아마 겹으로 너무 아름답게 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접시꽃이 너무 아름답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고 벌레들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요 지금 수국은요 약해일 수도 있고 뭐냐면 얘가 뭐냐면 햇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옮길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하우스에서 키우시니까 노지에서 안 키우니까. 접시꽃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아유 너무 예쁘네요. 수국들이 정말 아름답군요. 수국들이 참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오래 가서 아름다운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더워서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이따 햇빛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미들이 너무 병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거는 흑점병에 관한 거에 관한 거와 진딧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녹균병에 관한 그런 약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아이고야 이 아름다운 꽃길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아이들이 처지는 거는 이해하세요. 제가 오후나 내일이나 오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아
저 위에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와. 정말 예쁘군요. 와. 너무 예쁩니다, 아이들이. 이야. 지금 낮이라. 조금 아이들이, 아유, 예뻐라.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야생화 친구들, 수국 친구들, 그 다음에 장미들 보시고, 오후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